네, 안녕하세요. 고등과학원 교수 금정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무한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무한을 인류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을 살면서 무한이라는 단어도 쓰고 살 텐데 실제로 무한을 깊이 생각하고 또는 그 상황을 접해 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무한의 뜻,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은 무한이라는 단어 앞에 조금 초라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한을 다루는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무한이라는 표현은 많이 잘 쓰죠. 문학적 표현이나 또는 과장법 표현에서 상상 이상으로 매우 큰 유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무한한 사랑. 말이 무한하다고는 하지만, 우리 인간이 베풀 수 있는 사랑, 한계가 있어서, 실제로는 유한한 겁니다. 엄청 큰 사랑을 뜻하겠죠. 무한히 많은 지지자들, 엄청나게 많은 지지자라는 뜻입니다. 좀 과장법을 쓴 거죠.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2400년 전에 이 무한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두 개의 무한으로 구분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무한, 또 잠재적 무한. 하나는 영어로 Actual Infinity, 잠재적 무한은 Potential Infinity라고 둘을 명확하게 구분했고, 잠재적 무한은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허용한 개념이었지만, 실제 무한은 가급적이면 쓰지 않으려고 백약했습니다. 여기서 실제 무한과 잠재적 무한의 차이가 뭐냐? 예를 들어서 우주의 나이처럼 유한하지만 끊임없이 늘어나는 것은 잠재적 무한이라고 합니다. 또 계속 커지는 자연수도 잠재적 무한이죠. 끝도 없이 커지는, 유한하지만 한계 없이 커지는 어떤 대상을 잠재적 무한이라고 합니다. 이런 무한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받아들여야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자연수 전체 집합, 이건 실제 무한인데, 이런 무한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무한이 그만큼 생각하면 할수록 어렵고, 다루기 좀 복잡했고, 또 사실 이런 실제적인 무한을 다루지 않더라도 수학적 사고나 과학적 사고를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무한은 어떤 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이 불경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도 했었을 겁니다. 무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생각해 보죠. 무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셈한다. 무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센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한은 다 무한이지. 뭘 세냐? 뭔 얼토당토하는 소리냐?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는데 사실 수학에서는 무한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자연수가 무한히 많다. 와 추직선 위에 실수가 무한히 많다 또는 직선 위에 점들이 무한히 많다 해서 이두 개의 무한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릅니다. 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다는 것을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도대체 개수라는 게뭘 뜻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학생 3명 또는 남학생 3명 또는 도시락 3개, 조약돌 3개 여기에 공통점이 뭘까요? 3이라는 숫자입니다. 결국 그 집합이 뜻 표시하고 있는 3이라는 숫자. 이 3이라는 숫자가 뭐냐? 다시 말해서 여학생 3명, 남학생 3명, 도시락 3개가 갖고 있는 공통된 어떤 성질. 또 다시 말해서 여학생 3명하고 남학생 3명을 한 명씩 짝을 지을 수가 있어요. 한 명도 짝이 없는 사람이 없고 어느 쪽에도 마찬가지로 도시락 3개와 남학생 3명을 짝을 지을 수 있습니다. 1대1 대응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쪽도 비어있는, 짝이 없는 원소가 없고, 어느 한쪽도 남는 원소가 없는, 부족한 원소가 없는. 따라서 이두 개의 유한집합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을 때 1대1 대응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럴 때두 집합은 개수가 같다고 말합니다. 크기가 같다. 그리고 그이두 개의 집합이 나타내는 수를 기수라고 말하고, 이게 바로
예를 들자면 3이에요. 자, 칸토어는 지금부터 한 150년 전 수학자인데요. 이 사실을 무한집합에 적용을 했습니다. 두 무한집합 사이에 1대1 대응이 있으면 두 집합은 개수가 같다고 말하자. 자, 1대1 대응 기수 개념의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항상 구상이 추상보다 항상 앞서서 나타났죠. 이건 예술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버트란드 러셀이 말하기를 꽃 한 쌍과 이틀이 모두 둘, 투라는 영어로 수의 구체적 신뢰라는 사실을 인식하는데 인류는 장구한 세월을 소요했다. 따라서 구상이 먼저 나왔다는 뜻이 바로 예를 들자면 둘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에 페어, 커플, 셋, 트윈, 브레이스 등 다양하게 먼저 있었고 이들 단어의 공통점이 이라는, 둘이라는 그런 기술을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짝, 켤레 또 한자어로 쌍, 양 등 둘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다른 말과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1대1 대응 이제 유한집합은 끝을 내고 칸토어가 생각했던 그 무한집합들에 대해서 1대1 대응을 생각해 보기로 해요. 자연수의 집합, 아시다시피 자연수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쭉 한 줄로 배열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시작하고 한쪽은 끝이 없이 나가는 그런 식으로 배열할 수 있어요. 정수의 집합, 이건 양쪽이 끝이 있죠. 뭐 끝 한참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끝없이 나가요. 그렇지만 제가 편의상 이거 순서를 바꿔서 한쪽만 끝없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재배열을 했습니다. 0,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4, 이 다음이 뭘까요? 마이너스 4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물론 이게 뭐 심심하다고 한 번은 한 개하고 두 번은 두 번째는 두 개씩 할 수도 있습니다. 0, 1, 마이너스 1, 2,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4, 5, 6,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배열할 수도 있어요. 배열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쪽이 시작하고 한쪽이 끝없이 나갈 수 있게끔 배열할 수 있어요. 짝수도 물론 아주 간단하죠. 2, 4, 6, 8, 10, 14, 16 등등등. 여기 잘 보시면 자연수 1, 2, 3, 4, 5, 6, 7, 8을 이렇게 정수 배열해 놓으면 0,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등등과 이렇게 1대1로 짝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수 집합하고 정수의 집합은 1대1 대응이 존재하고 또 자연수 집합과 짝수의 집합도 1대1 대응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1대1 대응, 물론 여기서 1대1 대응은 유일하진 않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1대1 대응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하나만 있기만 하면 실제로는 무한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한 번만 있으면 1대1 대응을 한 번만 찾을 수 있으면 두 개의 집합은 개수가 같다고 말하자. 자, 이럴 때 이 자연수 집합하고 개수가 같은 집합들을 가부번 집합이라고 합니다. 디뉴머러블. 셀 수 있는 집합. 가할 가짜에 부여할 부자, 번호 번자입니다. 그러니까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집합이라는 뜻입니다. 원소들 하나하나를 일렬로 세워서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1, 2, 3, 4, 5, 6, 7, 8하고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집합을 가부번 집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집합들은 본질적으로 서로 크게 같기 때문에 같은 개수의 원소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개념이 조금 좀 황당스럽죠, 처음에 보면. 짝수의 집합은 자연수 집합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는데 개수가 같다고 말하고 정수의 집합은 자연수 집합의 두 배쯤 되어 보이는데 두 배하고도 0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걸 개수가 같다고 말하는 게 통상적인 그 인식하고는 통상적인 직관적 인식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칸토어가 당대의 수학자들로부터 상당히 배척을 많이 받았던 그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할 수 있는가. 아무리 수학이 추상적인 학문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식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한 줄 더 떠서 그나마 정수의 집합은 띄엄띄엄이라도 있죠.
유리수 집합은 굉장히 조밀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렬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죠. 여기 보면 이 지금 빨간 화살표를 무시하고 보시면 첫 번째 행에 뭐가 써 있냐면 정수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4 등등등으로. 그 다음 줄은 분모가 2인 분수들이, 유리수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2분의 0은 앞에 0이니까 이미 나타났으니까 제가 쓰질 않았을 뿐이고, 2분의 1, 2분의 마이너스 1, 2분의 2는 또 1이니까 위에 있으니까 안 썼고, 2분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니까 또안 썼고, 그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는 2분의 3은 써야 되죠. 2분의 마이너스 3, 2분의 5, 2분의 4도 또 역시 안 썼습니다. 2분의 마이너스 4도 안 썼고, 이런 식으로 위에 나타난 것들을 안 쓰고 다시 쭉 배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줄은 분모가 3인 분수들을 전체를 다 배열을 했습니다. 물론 위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빼고. 그 다음 줄은 분모가 4인 거, 분모가 5인 거, 분모가 6인 거, 분모가 7인 거. 이런 식으로 쓰면 모든 유리수를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모든 줄이 무한 수열이에요. 끝없이 나가죠. 한쪽 방향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또 배열을 다시 하냐면 이 대각선 방향으로 0을 첫 번째 원소라고 읽고 1을 두 번째, 2분지를 세 번째, 그다음에 마이너스를 네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을 다섯 번째, 3분의 1을 여섯 번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물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따라서 유리수를 이렇게 한쪽이 터진, 오른쪽이 터진, 그리고 밑이 터진 무한 행렬식으로 배열해 놓고 나면 이걸 다시 일렬로 배열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일렬로 배열할 수 있다는 뜻은 자연수 집합하고 1대1 대응을 시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유리수 집합도 자연수 집합과 1대1 대응이 있다. 따라서 자연수 집합과 크기가 같고 가부분 집합이다. 자, 정수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유리수 집합조차 자연수 집합과 크기가 같다, 개수가 같다고 말하는 것이 좀 과했습니다. 당시. 자, 이 사실은 유리수의 조밀성과 아주 극도로 배치가 됩니다. 조밀성이라는 게 뭐냐면 임의의 수직선 위에 임의의 두 유리수를 잡아도 그 사이에 또 다른 유리수를 또 잡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평균을 내면 되죠. 그러니까 두 유리수를 합한 다음에 2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거는 두 유리수 사이에 딱그 중점에 와요. 그런데 이 수는 유리수입니다. 왜냐하면 유리수 두개 합하면 유리수고 그거를 2로 나눴으니까 또 유리수입니다. 유리수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닫혀 있죠. 따라서 임의의 두 유리수 사이에 다른 유리수를 잡을 수 있고 또그 유리수와 처음 유리수 사이에 또 다른 유리수를 또 잡을 수 있고 따라서 끝도 없이 이 유리수를 계속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걸 조밀성이라고 그럽니다. 촘촘하다. 끝도 없이 촘촘하다. 빈 공간이 없다. 간격이 없다 이거죠. 임의의 두 유리수, 어느 두 유리수 사이에도 어떤 작은, 아무리 작은 길이의 선분도 집어넣을 수가 없다. 유리수가 없는 선분을 집어넣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 조밀성은 수직선 위의 유리수들은 어떤 유리수도 그 바로 뒤에 있는 또는 바로 앞에 있는 유리수를 정할 수 없다. 정하면 그둘 사이에 또 다른 유리수를 또 찾을 수 있다. 끝도 없이 이걸 할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그 배열한 그러니까 유리수 집합이 가부분이라는 걸 증명한 걸 보시면 유리수들의 순서를 포기했더니 자연수들과 1대1 대응이 가능해져서 모든 유리수를 일렬로 배열해서 순번을 매길 수 있었습니다. 즉, 바로 뒤에 오는 유리수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바로 앞에 있는 유리수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여기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은 순서를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유리수의 순서, 크기대로 나열되어 있는 순서,
또는 크기대로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순서, 조밀성 이런 것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유리수 성질로부터 전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당대 수학자들을 더 많이 반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직선 위에 띄엄띄엄 있는 자연수들과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는 유리수들의 개수가 같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자, 칸토가 이전에 그 무한집합에 대한 수학자들의 인식,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은 다 기피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실제적 무한은 가급적 언급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칸토보다 약 그 200년 전, 300년 전, 2, 300년 전 사람이었던 유명한 천문학자죠. 갈릴레이는 새로운 과학에 관한 대화에서 1636년에 편찬된 책입니다. 여기서 대화를 통하여 세 사람의 3인의 화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제로는 갈릴레이인데 갈릴레이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작다, 크다, 같다와 같은 수식어는 무한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유한한 양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두 사람한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다른 두 선분이 있을 때 긴 선분위의 점들이 짧은 선분위의 점들보다 많다거나 이게 통상적인 인식이죠. 길이가 두 배면 점들의 개수 두 배여야 된다. 이게 통상적인 인식인데 그런 인식도 옳지 않고 또 같다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고 적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둘 다 무한이 많다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릴레이는 그냥 무한은 더 이상 구분하지 말고 그냥 무한이라고만 말하자. 다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갈릴레이 이후에 2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볼자나도 유명한 해석학자이고 수학자였는데 무한의 역설이라는 논문에서 집합의 역량, 이 사실은 무한집합의 1:1 대응, 그러니까 무한집합의 크기를 뜻합니다. 이 무한집합에 대해서 크기라는 말을 쓰질 않고 소위 역량의 개념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볼자나의 논문이 완벽하게 잊혀졌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것이 하나의 이유고 그 이후에 칸토어가 집합론을 제시했을 때 볼자노의 논문이 있었다는 걸 사람들이 인식했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볼자노도 무한집합 이론에 대해서 공헌을 크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칸토어는 1867년에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만 22살이었죠. 1845년생이니까. 뭐 당대에는 20대 초반에 박사를 받는 게 흔해서 본래 전공은 정수론을 했습니다. 지도교수는 그 유명한 크로네커, 소위 크로네커 델타라는 기호를 만들었다고 크레딧을 받고 있는 크로네커 교수였는데 실제로 이 지도교수조차도 나중에 칸토어의 열렬한 반대파가 됩니다. 그 이후에 하기는 정수론을 공부했지만 그 후에 푸리에 급수를 연구하면서 무한급수의 수렴을 연구하게 됐고 이 푸리에 급수라는 게 뭐냐면 임의의 함수를 삼각함수들의 무한급수로 표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테일러 전개라는 것이 임의의 함수를 다항함수의 무한급수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에서 테일러 전개 일부 형식은 한번 접할 기회가 있는데 이 푸리에 급수는 못 접하죠. 근데 사실은 푸리에 급수는 소위 웨이블릿이라고 해서 최근에 굉장히 응용 범위가 큽니다. 후리에는 물론 나폴레옹 시대의 수학자였고 나폴레옹의 참모였고 장관이었습니다. 어쨌거나 후리에 급수를 연구하면서 무한급수의 수렴을 연구하게 됐고 따라서 연속, 극한, 수렴 등을 연구하면서 무한 자체의 매료가 되었습니다. 뭐 수렴이니 연속이니 극한이니 이런 것이 아니라 무한집합 자체의 그 무한집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매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박사학위 이후에 무려 15년간 이 집합론을 연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엄청 차가웠습니다.
반대가 너무 심했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도 강력하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신념에 관한 문제이고 수학자들도 인간인지라 수학자들도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강력하게 둘로 나누어서 다투었다는 이런 사실이 이 수학사에서 상당히 좀 불행한 하나의 역사로 그게 남아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렸고 그다음에 1년 뒤에 1884년에 또 정신병까지 걸려서 고생을 한참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토어는 이렇게 실토했습니다. 내 자신도 전통적 개념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떻게 조밀한 유리수의 집합이 띄엄띄엄 있는 자연수 집합하고 개수가 같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추호도. 하지만 오랜 연구를 통해 이러한 결론이 이러한 무항집합 이론이 논리적 필연이며 따라서 어떠한 반대 의견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가우스는 칸토어보다 이전에 수학자였는데 아마 가우스가 칸토어의 업적을 좀 제대로 읽었으면 칸토의 업적을 인정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우스도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갈릴레이의 전통을 쭉 따라서 수학에서 무한량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한 적이 있고 대부분이 가우스를 추종하는 수학자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사실은 가우스가 반대에 선봉에 섰다기보다도 가우스 스쿨이 반대에 선봉에 섰었습니다. 그리고 칸토어의 집합론에는 초한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무한집합의 크기도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자. 트랜스파이나이트 카디널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가부분 집합의 카디널을 알레프 제로로 표시하고 실수의 집합, 집합의 크기를 알레프1으로 표시하는 등 무한도 그 크기가 서로 다른 것들을 표현하는 수를 도입하고 이들 사이의 연산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연산이 좀 교묘한 게 알레프 제로 더하기 알레프 제로는 역시 알레프 제로입니다. 두 배 알레프 제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짝수의 집합도 알레프 제로고 홀수의 집합도 알레프 제로인데 둘을 합했다고 해서 합하면 자연수 집합이죠. 여전히 알레프 제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무한의 세계에서는 통상적인 우리 유한 세계에서 성립하던 그런 덧셈의 그런 성질들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이것도 또한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고요. 또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게 가장 큰 초한수가 있느냐 마지막 초한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유한수가 있습니까? 가장 큰 유한수. 없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수가 있다면 거기다 하나를 보태면 더 큰 수가 또 나오죠. 마치 무슨 소수의 개수가 무한히 많다는 걸 증명할 때 했던 방식하고 비슷해요. 소수의 개수가 무한히 많다면 유한한 것밖에 없다면 유한 개수밖에 없다면 그것들을 다 곱한 다음에 2를 더하면 또 다른 소수가 된다. 따라서 모순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초한수들도 마지막 초한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겸허하게도 있다고 해도 모순이고 없다고 해도 모순이 나오는 그런 역설에 도달했습니다. 있다고 하면 그 모든 수를 다 원소로 갖는 집합 하나를 생각하고 그러면 그거의 개수는 초한수, 마지막 초한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초한수가 같거나 작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 원래 집합의 원소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집합 자신이 자기 자신의 원소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모순이라는 거죠.
결국 이걸 놓고 당시에 많은 수학자들이, 칸토와 반대하는 수학자들은 결국 칸토의 집합론이 허무맹랑한 역설이나 낳고 쓸모가 없다라는 식의 다시 또 반박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실 러셀의 패러독스가 이런 거죠. 모든 집합들의 집합을 생각하면 역설이 나온다. S를 이런 집합을 하나 생각해봐요. 집합들의 집합인데 A는 집합입니다. S는 집합들의 집합이에요. S의 원소는 집합인데 어떤 성질을 갖는 집합이냐면 A는 A의 원소가 아닌 대부분의 집합이 그렇죠. 집합이 자기 자신의 원소가 되는 그런 집합은 사실상 만들어내기 불가능해요. 1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은 1이 원소이지 1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 그 집합의 원소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S라는 거는 거의 모든 집합,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집합들의 집합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질문이 뭐냐면 S는 S의 원소냐? S는 S의 원소라 그러면 S는 S의 원소가 아니어야 돼요. 왜냐하면 S의 정의가 자신이 자신의 원소가 아니어야 되니까. 또 반대로 그러면 S는 S의 원소가 아니냐? 그럼 S의 원소가 아니라고 하면 또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S의 원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원소라고 해도 모순이고 원소가 아니라고 해도 모순입니다. 역설입니다. 따라서 이런 역설들이 왜 생겼냐? 나중에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하다가 이제 칸토어가 내린 결론은 모든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공리론적 집합론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역설들이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본래 수학자들도 상당히 낙관주의자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수학이 자꾸 이상한 역설들을 자꾸 만들어내느냐? 이게 전부 다 칸토어 때문이다. 라는 식의 비난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데킨트는 칸토어의 이 무한집합들 사이의 1대1 개념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무한집합의 특성이 자기 자신과 1대1이 대응이 되는 진부분 집합이 존재한다 라는 걸로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자신과 1대1 대응이 되는 다시 말해서 역량이 같은 진부분 집합의 존재성이 무한집합을 규정짓는 고유의 속성이다. 다시 말해서 데데킨트도 칸토어의 무한집합에 대한 개념, 구분을 받아들인 거죠. 또이 칸토어의 강력한 옹호자가 힐버르트였습니다. 힐베트는 러셀, 체르멜로 등 소위 형식주의자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수학의 형식주의하고 직관주의 둘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형식주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논리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고, 직관주의자는 좀더 인투이션에 충실한. 그러니까 수학에서 직관이라고 말하는 거는 영감이 아닙니다. 뭐가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인데, 이 뭐가 맞을 것 같다는 느낌, 다시 말해 직관이 오르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수학적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맞을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아무나 뭐 이게 맞을 것 같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좀더 높은 확률이 되려면 수학적 직관을 발전시켜야 되고, 그래서 보통 수학에서 중요한 문제, 가설 이런 것들은 소위 내노라는 수학자들이 오랫동안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맞을 것 같다고 내놓는 것이죠. 뭐 하지 컨젝처 이런 것들, 소위 밀레니엄 문제들이 다 그런 종류의 직관에서 나온 문제들입니다. 물론 틀렸다고 판정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밑에 먼저 썼는데 직관주의자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크로네커, 포앙카레, 뭐 바일, 보렐, 뭐 당대를 대표하는 정말 기라성 같은 수학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별로 그렇게 칸토의 집합론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바일은 뭐라고 말했냐면 수학은 그 논리전개 양식에서도 전적으로 자연수용한다. 다시 말해서 이런 무한집합이니 이런 격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역설투성이인 이런 무한집합 이론 없이도 수학을 얼마든지 재미있고 의미있게 할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도 대수학이나 또는 기하학에서는 이렇게
칸토어의 집합론을 그렇게 많이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석학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의존합니다. 자, 힐버르트의 무한호텔. 이게 또 힐베르트가 재미있게 만들어 놓은 그 무한집합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재미있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은하계 어딘가에 무한계의 방을 갖는 호텔을 하나 생각해 보자. 그 호텔을 제가 그냥 은하철도 999라고 불렀습니다. 호텔이 방이 무한히 많아요. 그럼 이 호텔은 언제든지 방이 꽉 차 있어도 손님이 찾아오면 그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손님한테 한 칸씩 다음 방으로 옮기라고 안내를 드리고 옮긴 다음에 첫 번째 방에다가 손님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10명이 오면 10칸씩 뒤로 옮기라고 하고 10명을 집어넣으면 되고 또 거꾸로 방이 10개 비어 있어도 새로운 손님을 받지 않고도 다시 다 채울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손님들 다 앞으로 한 칸씩 옮기라고, 10칸씩 옮기라고 하면 되죠. 다시 말해서 무한집합에서는 한두 개를 빼거나 10개를 빼거나 심지어는 가부번 개수만큼의 원소를 빼더라도 원래 그 개수에서 변화가 없다. 참 특별한 성질이죠. 이게 무한집합의 특성, 아까 데데킨트가 얘기했던 것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을 힐버트가 소위 무한호텔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재미있게 설명한 그런 예제입니다. 빈방 없이 꽉 차 있어도 언제든지 새 손님을 받을 수 있다. 빈방이 있어도 새 손님 안 받고도 다시 꽉 채울 수 있다. 아까 말했듯이 러셀은 러셀의 패러독스를 제시한 그 논리, 수리 논리 학자죠. 러셀도 힐버르트와 같이 이 칸토의 강력한 옹호자였고 이 두 번째 줄 제가 말한 이 썼는데 칸토의 최소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이 역설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집합론을 좀 조심스럽게 다시 구성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식이었어요. 이제 모둔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하자. 자, 오늘 강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칸토의 증명법에서 소위 대각성 논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이오고날 아규먼트 또는 다이오고날 메소드라 그러는데 이거는 굉장히 수학사적으로도 중요한 아규먼트이고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건데 현대 전산과학에서도 그 이론을 개발할 때 굉장히 핵심적으로 쓰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칸토어가 뭐를 증명했냐면 모든 실수들의 집합이 가부번 집합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실수들은 자연수 집합하고 1대1 등이 될 수 없다. 모든 실수까지도 아니고 그냥 선분, 0부터 1까지의 선분위의 실수들이, 선분위의 모든 점들이 가부번 집합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이때 칸토어가 소위 말하는 대각선 논법을 썼습니다. 근데 이 대각선 논법은 그 후에 크루트 괴델이 불안정성 정리를 증명하는 데 써먹었고 정확하게 똑같이 썼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불안정성 정리라는 게 뭐냐면 임의의 공리체계, 공리체계라는 게 뭐냐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몇 가지 공리를 가지고 그 공리체계 안에서 명제가 주어지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할 수 있어서 참이라고 증명될 거는 정리라고 말하고 따라서 이런 식의 정리를 계속 쌓아나가는 게 수학이나 보통 우리가 하는 그 철학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괴델이 뭘 증명했냐면 어떠한 공리체계 안에서도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어떠한 공리체계도 불완전하다. 마치 수학이 불완전한 것처럼 수학의 부정적인 측면을 밝혀낸, 드러낸 그런 정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뭐 모든 집합을 생각할 수 없는 것 또는 괴델의 역설 이런 것과 연장선상에 같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증명을 이끌었고 그 다음에 1932년 튜링이
소위 튜링 머신이 모든 가능한 입력값에 대하여 소위 헐팅 프로블럼, 정지 문제라고 하는데요. 입력값에 대하여 주어진 시간 안에 그 계산을 마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이 정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일반적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때도 이 소위 다이고널 아규먼트를 썼습니다.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면 풀 수 없는 입력값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전산과학의 이론 또는 계산 독잡도 이론 발전에 토대를 정하는 아주 근본적인 수학적 도구입니다. 제가 밑에 리만 가설 하나 써놓는데 우리 밀리언 문제 중에 하나죠. 우리 수학자들이 농담 삼아 리만 가설이 하도 안 풀리니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없는 소위 말해서 괴델이 말했던 그런 명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농담도 하고는 합니다. 자, 칸토의 대각성 논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선분 0에서부터 0은 포함하고 1은 빼고 제가 이제 편의상 했는데 이제 이게 전부 다 소수로 쓸 수 있죠. 이 실수들이 집합이 가부분 집합이라고 가정을 하고 수학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증명법이 소위 기류법이라고 오류로 돌아가는 증명법이다. 귀는 돌아갈 귀자, 류는 오류, 틀릴 류자, 법은 방법의 법자입니다. 오류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증명 이러니 저러니를 한참 한 다음에 어떤 모순을 이끌어내고 따라서 처음에 전제가 틀렸다라고 결론을 부정한 것이 틀렸다라는 결론을 내는 거죠. 따라서 결론이 참이다. 그러니까 A면 B다를 증명할 때 B가 아니라고 가정하고 한참 이러니 저러니 증명하고 계산하고 한참 한 다음에 어떤 모순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B가 아니라고 한 것이 틀렸다라는 걸 증명해서 결국 B가 맞다. B가 참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A면 B가 참이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증명법인데요. 수학에서는 이런 증명법, A면 B다라는 걸 증명할 때 A면 A다시고 A다시면 A2다시고 A2다시면 A3다시고 한참 가다가 결국은 B다라는 식의 증명은 중간에 과정에서 조건들을 놓칠 수도 있고 별로 그렇게 효과적인 증명법이 아닙니다. 자, 이 증명법은 이렇습니다. 아까 유리수가 가부번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과 비슷한 배열 방식을 택해요. 일단은 0에서 1까지의 실수 전부가 가부번 집합이라고 하면 일렬로 배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일렬로 배열된 실수들을 A1, A2, A3, A4 대문자로 이렇게 쭉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각 숫자들은 또 0 이상이고 1보다 작은 수니까 이렇게 무한소수로 쓸 수 있어요. 0. 얼마. 0.A11은 A11은 0부터 9까지 수입니다. 그 다음 A12도 0부터 9까지 수. 자릿수예요. A13, A14. 그럼 0은 어떻게 하냐? 그럼 0은 0.0000. 0이 무한대로 나가게. 무한히 나갈 수 있도록. 무한히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유리수는 또는, 그러니까 무한소수가 아닌 유한소수는 그 이유는 전부 다 0을 무한히 집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배열을 해 놓습니다. A2도 마찬가지, A3도 그렇게 써요. A4도 쓰고 이렇게 따라서 이쪽이 무한히 나가고 밑으로도 무한히 갑니다. 지금 여기에 A1서부터 A2, A3, A4, 대문자 A1, A2, 대문자 A3, 대문자 A4 이건 지금 0 이상이고 1 이하인 모든 실수를 다 늘어놓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열해 놓으면 여기에 없는 새로운 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B라는 수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B11, 0점 다음에는 첫 번째 이 자릿수는 A11과 다른 수를 아무거나 택해요. A11이 1이면 1이 아니라 아무거나 0부터 9까지 아무 수, 2나 0, 뭐 9 아무거나 택하고 그 다음에 B22는 A22와 다른 수 아무거나 하나 또 택합니다. 마찬가지로 B33는 A33와 다른 수를 택하고 B44도 A44와 다른 수를 택하고
따라서 이거는 뭐 우리가 10진법으로 배열한 건데 2진법으로 배열해도 이 증명은 얼마든지 성립하고 3진법도 성립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수는 위에 있는 어느 수하고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A11하고 달라요. 왜요? 첫 번째 자릿수, 소수점이자 첫 번째 자릿수 B11이 대문자 A1 이 숫자의 첫 번째 자릿수 A11과 다르기 때문에. 또 두 번째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A2의 두 번째 자릿수 A22와 B의 두 번째 자릿수 B22가 다르니까. 따라서 위에 있는 이 무한히 많은 이 수 어느 것과도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부 다 배열했다고 했는데 항상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따라서 모순이라는 거죠. 3분 0 이상 1 이하에 속하는 모든 실수들의 집합은 가부번이 아니다. 일렬로 배열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칸트의 대각성 논법은 사실은 뭐 대학교 한 2학년 정도 수준에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뭐 사실은 대학교 1학년한테도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다만 이걸 배울 수 있는 소재가 마땅치 않아서 안 배우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이 아주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주어졌으면 웬만큼 수학을 생각할 수 있는 수학자들이라면 이런 증명법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이 방법을 처음 생각해낸 칸토어가 모든 공헌을 박았습니다. 당신은 이게 실수의 집합이 가부번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데만 그쳤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게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하는 데도 아주 핵심적으로 쓰여요. 똑같이 증명합니다. 게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뭐죠? 공리체계 안에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명제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공리체계라는 건 공리라는 건 유한계입니다. 그리고 용어도 유한계죠. 그것들로 만들 수 있는 명제도 유한계예요. 유한계는 아니죠. 명제가 카운터블 계로 많아요. 가부번 계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명제라는 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주어진 공리 체계가 어떤 명제라도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이 모든 명제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모든 명제를 이렇게 일렬로 배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명제를 이렇게 배열을 해요. 두 번째 명제도 배열해요. 세 번째 명제도 배열해요. 근데 이 명제 배열할 때 뭐 아니다, 부정, 뭐 이런 걸 전부 다 기호화하는 거죠. 명제 하나를 수학적 기호화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첫 번째 나타나는 거를 다른 걸로 바꾸고 부정하고 두 번째 거를 또 부정하고 세 번째 줄 나오는 건 세 번째 거를 또 부정하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명제를 또 만들어요. 그럼 이 명제는 위에 있는 명제하고 어느 것과도 다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정할 수 없는 명제가 되는 거죠. 참인지 거짓인지 판정할 수 있는 모든 명제를 이렇게 배열했는데 이 배열된 어느 것과도 같지 않은 새로운 명제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게델의 불완전성 정리의 증명의 요체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수학적 개념이 대수적 수라는 건데 소위 엘지브라이크 넘버라는 겁니다. 대수적 수가 뭐냐? 정수계수 방정식에 근위되는 수. 따라서 유리수는 대수적인 수예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은 EX-1=0의 근위입니다. 1차 방정식의 근위죠. 2차 방정식의 근, 루트2 같은 것도 대수적인 수예요. 뭐 3의 3분의 1승 이런 것도 대수적인 수죠. 따라서 굉장히 많은 수가 대수적인 수입니다. 제곱근, 역제곱근, 뭐 10승근, 뭐 100승근 이런 거 다 대수적인 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더한 것도 대수적인 수고 따라서 대수적인 수는 유리수 전체 집합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수적인 수도 여전히 가부원 집합입니다. 이거의 증명은 유리수 집합이 가부원 집합이라는 증명과 유사하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차 방정식 하나하나를 개수들의 크기 순서대로 쭉 배열해 놓고 또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개수들의 총합의 크기 순서대로 쭉 배열한 다음에 그각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유한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또한 줄로 뚝다 배열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대수적인 수 집합도 가부번이고 그런데 실수의 집합에는 대수적인 수가 있고 대수적인 수가 아닌 수를 초월수라고 부릅니다. 트랜센덴탈 넘버라고 부르는데 따라서 실수는 대수적인 수의 집합하고 초월수의 집합의 합집합인데 서로 공통 부분은 없습니다. 초월수의 정의는 대수적인 수가 아닌 것이고 대수적인 수는 초월수가 아닌 수입니다. 그런데 아까 실수는 가부분 집합이 아니라 그랬어요. 실수의 집합은. 근데 대수적인 수는 가부분 집합이니까 따라서 실수의 집합에서 대수적인 집합을 빼면 초월수의 집합인데 이 초월수의 집합은 가부분이 아닙니다. 무한집합일 뿐만 아니라 가부분도 아닙니다. 초월수의 집합은 실수의 집합하고 그 크기가 같습니다. 이 말은 초월수가 무한히 많고 자연수의 개수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대수적인 수들보다도 개수보다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초월수는 많이 알지 못합니다. 원주일 파이, 자연대수 2, 뭐 예를 들면 파이의 제곱, 뭐 2의 제곱 이런 것들은 알지만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별로 많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은 주어진 실수가 초월수인지 대수적인 수인지를 판정하는 판정법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어떤 특정한 수가 초월수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죠. 자연대수 2가 초월수인지 증명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었고, 원주율 파이가 초월수라는 걸 증명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걸 발견하는 것도 수학에서 큰 진보입니다. 주어진 숫자 하나가 초월수인지를 판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학적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큰 진보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중요한 데이터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주어진 수가 대수적인 수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것은 수학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당분간 풀리지 않을 것 같고, 한참 동안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대수적인 수를 생각한 다음에 모든 실수가, 그러니까 뛰어난 수학자들도 모든 실수가 대수적인 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옛날에 심지어는 뭐 피타고라스는 모든 수는 유리수라고 생각했었죠. 무리수가 존재한다는 걸, 루트 같은 게 무리수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걸 공표하는 걸 두려워했었고 따라서 우리 그 위대한 선배 수학자들도 계속 어떤 전통적인 인식에서 안 벗어나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고 그 인식이 깨진 다음에 새로운 세계, 새로운 수학이 만들어졌어요. 칸토의 집합론은 지금도 칸토의 집합론에 의존하지 않고 많은 수학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만 칸토의 집합론에 의존해야만 되는 그런 수학, 전산과학, 과학의 여러 분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칸토의 업적을 다시 한번 추모하고 불행하게 20년 넘게 고생했지만 우리 후세 수학자들이, 후세 과학자들한테 새로운 낙원을 만들어준 칸토의 업적을 기려봅니다. 힐버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칸토어가 만들어준 이 낙원에서 우리를 쫓아낼 수 없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는 유리수 때와 마찬가지로 실수를 열거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다. 유리수는 그나마 정수에 비례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열거할 수 있었지만 실수는 아무리 해도 열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 그냥 0부터 1 사이의 모든 실수를 열거한 것으로 가정하고 시작하기로 했다. 자, 0과 1 사이의 모든 실수를 순서에 관계없이 모조리 열거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 수들의 집합에서 0과 1 사이에 빠진 실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는 무조건 이 목록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 목록의 정의 자체가 0과 1 사이의 모든 실수를 망라한 거니까. 그렇다면 칸토어는 도대체 어떤 수가 빠졌다고 생각한 걸까? 앞서 유리수를 열거한 것 못지않은 칸토어의 천재성이 여기서도 발휘된다. 우리가 생각하면 무조건 포함되고 칸토어가 생각하면 빠질 수 있는 수라는 게 뭘까? 자, 그 기막힌 방법을 감상해보자. 먼저 앞서의 수 목록에서 첫 번째 수의 첫 자리, 두 번째 수의 둘째 자리, 세 번째 수의 셋째 자리 등 무한히 이어지는 수들을 골라 새로운 수를 만든다. 이 새로운 수는 당연히 이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수다. 하지만 이 수의 각 자릿수에 2를 더한 수로 다시 새로운 수를 만들어보자. 이 수는 목록에 포함될 수 없다. 왜냐하면 목록에 어떤 수를 들이대도 그 수와 적어도 한 자리는 다르기 때문이다.